탕진한다고 해서 전 재산을 탕진하는 건 아니지만 뭐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내 소비할 수 있는 한계를 조금 넘어서 쓰면 자기에게 위로가 된답니다. 탕진잼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위로하는 일 때문에 요즘 성산여대학원대학교에서도요 학생 모집이 제일 잘 되는 데가 상담받으려고 그래요. 왜? 위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위로받으려는 영혼들은 많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많은 책들이 청년들을 위로하려고 해요. 그리고 많은 책들이 또 펼쳐지면서 출간되면서 위로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요즘은 위로를 구하는 세대예요. 누가 날 위로해줄까? 그것들을 찾죠. 위로하는 방식은 한 세 가지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 쭈쭈쭈쭈 해주고 우쭈쭈쭈 하는 거죠. 어이구, 그랬어. 동감을 받으면, 동감하는 마음이 있으면 위로를 받는데요. 사람들은 그래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가서 또 우쭈쭈쭈 해줍니다. 아이고, 저런, 힘들었네.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하죠. 조금은 좀 냉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죠. 인생은 그런 거야. 모두가 다 그런 거야. 실망하지 마. 그냥 닥쳐서 싸워라. 조금은 냉정하지만 뭔가 좀 권위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멋진 사람처럼 그런 방식으로 위로합니다. 실망, 낙담 그런 것들에게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조금은 냉정하게 인생은 그런 거라고 말하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냥 인생에 밝은 날이 올 거라고 어쩌면 아무 기대할 것 없는 사람들에게 막연하게 립서비스죠. 그냥 입으로 소망을 말해요. 내일은 괜찮아질 거야. 내일은 밝아질 거야. 그리고 어깨를 그리고 등을 두들깁니다. 이 모든 방식으로 위로를 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예, 그리고 조금은 거기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실망하고 낙담한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2017년 마지막에 2017년에 실망하신 분들 그리고 세상과 내 삶에 실망하신 분들은 세상이 말하는 방식들 말고 여기 진리가 그리고 주님이 실망한 자들을 어떻게 회복해 하시는지 그 일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도 아니고 냉정하게 인생은 그런 거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괜찮다고 모두가 다 그런 거라고 동감하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실망한 이 두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24장의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해요. 실망과 낙담했던 사람들이 찬송하고 기뻐하는 곳으로 바뀌어지는 이야기가 여기 24장 오늘의 본문에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바뀌어질까? 여러분들 살펴봐야 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실망한 사람 두 사람은요. 예수님이 오는 것도 모릅니다. 옆에 예수님이 온 것도 몰라요. 왜 모르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몰두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설명하는 것들, 자기들의 판단, 그리고 자기들의 해석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건 이 사람을 실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했던 한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은 그 대제사장과 유대의 사람들이 예수라는 그 위대한 선생님, 우리의 선생님이었던 그 예수를 우리의 소망이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했던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그러고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실패했어요. 이게 망천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사건, 그 사건은 우리의 모든 꿈이 깨어진 사건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엉그러진 사건이라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실망하고 낙담하며 걸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몰두하고 있어요. 사실은 십자가에서의 그 사건이 실패가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알죠.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아름답고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놀라운 주님의 승리임을 우리는 알지만 이 두 사람은 그걸 몰라요.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실 거야 라고 생각해요.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회복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일은 이런 걸 거야 라고 상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 그리고 자기들의 그림과는 다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다 압니다. 아,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런 거야 라고 알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실 거예요. 우리를 회복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이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이것들이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한 그림들을 몽땅다 우리 머리에 그려놓고 있죠. 그 그림들이 그대로 드러날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을 때, 그때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며 주저앉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래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실망한 것은 허망한 꿈이 끼어져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실망한 것은 그냥 자기의 일확천금을 얻으려는 계획, 나쁜 계획이 어그러져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실망합니다. 그런데 그 실망은 뭐 나쁜 계획이 안 이루어져서 그것 때문에 실망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가슴 아파하는 거죠. 하지만 가만히 보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그림과 생각이 있고 그것들이 무너졌을 때, 그대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실망과 낙담은 우리를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해요. 아마 2017년 말 오늘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한다면 2018년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겁니다. 이 낙심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다리들을 다 끊어놓는 것 같아요.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게 많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들이 많은데 그것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2018년을 어떻게 힘차게 나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소망하는 일들, 그 일들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그림이 항상 맞는 그림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보면요, 세베대의 어머니가 나와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죠. 예수님, 이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 이 야고보와 요한을 당신의 양편에 앉혀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마시고 그리고 내가 져야 되는 이 짐을 질 수 있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이게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래요. 세베대 아들들이 얘기합니다. 아,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예수님 마시는 그 잔을 마실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어쩌면 그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했던 그 잔은 아마 그런 잔이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보배로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어쩌면 왕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요한과 여기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의 손에는 아주 값비싼 잔에 금잔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포도주 한 잔이 들려있고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자기들도 그 향기로운 포도주를 함께 마시는 그 잔을 그렸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 잔을 마실 수 있다고 그래. 예수님 고개를 절려요. 아닌데, 그건 아닌데, 내 잔을 마신다는 게 그건 아닌데.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다른 그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 거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 말씀하셔요. 검이 없는 사람들, 이제 그 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라고 얘기하셔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베드로와 제자들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이 검을 사라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훨씬 더 깊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제가 우리가 검 몇 개, 칼 몇 개를 들고 왔다고. 제자들은 뭔가 기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백성들이 환영했던 호산나는 소리들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모셨던 능력의 말씀들을 기억해요. 이제 드디어 그날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를 엎어버리면 그날이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께서 깃발을 드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달려나와 이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고 왕으로 모시는 그날이 왔다고, 이제 드디어 칼을 빼들 날이 왔다고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의 귀를 잘라 칼을 뽑아서 자릅니다. 그때 말해도 베드로는 자신 있는 거예요. 내가 패싸움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이제는 왕이 될 거예요. 이제는 세상은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아니, 그 칼 아니다. 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닌데 너네들 오해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제자들은 오해합니다. 그들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이 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검이 뭔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다가와요. 다가와서 누군가를 잡으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물어요. 누굴 잡으러 왔냐?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예수님이 그때 대답하셔요. 내가 나다. 그가 나다. 아마 그 나다라는 말 하나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8장 보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에 잡아왔던 사람들, 기세등등했던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걸 보니 베드로는 신나죠. 요한복음 18장에서 그 칼을 휘둘렀던 사람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요한복음에서 그 사람이 베드로였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죠. 베드로만 아니에요. 야고보, 요한, 모든 제자들이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셔요.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예수께서 다스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스림이 뭔지에 대해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에 대해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데 제자 몽땅은 다 실망하여 떠나간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떠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자들은 왜 떠나갑니까? 실망해서 떠나간 거예요. 실망해서. 오늘 엠마오 가는 이 두 제자도 그렇습니다. 이들이 두려워서 떠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 엠마오 가는 두 제자들은요, 실망합니다. 낙담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두려워서만은 아닙니다. 꼭 겁나서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떠나가고, 야고보가 떠나가고, 요한이 떠나가고, 나다나엘이 떠나가고, 빌립이 떠나가고, 그 제자들이 떠나갔던 거 왜 다 떠나간 거예요? 실망했기 때문이에요. 낙담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 주님이 이루실 일이 뭐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그것들이 내 꿈대로, 우리의 그림대로 그려지지 않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실망하죠. 그러니 낙담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를 따르지 못해요. 앞으로 못 갑니다. 뒤로 가는 거예요. 주저앉는 겁니다. 이 같은 실수를 우리도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행하실지 우리는 알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복된 소식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해요. 언제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지. 눈먼 자들을 눈을 뜨게 하신대요. 그죠? 벌어낸 자들을 자유케 하신대요. 그 일들을 우리는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아 그래 우리를 자유케 하실 거야 얘기하셔요. 외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의 위로가 임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알아요. 외로운 자들, 그리고 그래서 그 외로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에게 위로하심과 그리고 평안케 하심이 임할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대로 그림을 그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외로운 자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외로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요? 함께할 이들을 주시는 게 분명해요. 이건 성경 말씀에도 있어요.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려다 주시죠. 함께 살게 하시죠. 완벽해요. 성경의 예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외로움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함께 살 공동체를 주시는 것 맞아요. 그런 거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떻게 그리고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그리는 거죠. 오늘 예배와 봤더니 저 멀리 어떤 예쁜 여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외로움을 이제는 해결해 주시려고 나에게 배우자로 주신 분임에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요. 그리고 가서 말을 걸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실망하고 낙담하기가 쉽상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늘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는 실수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담하는 엠마오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늘 우리가 그림대로 우리가 늘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대로는 아닙니다. 내가 그린 대로가 아니에요. 주가 그리신 대로, 주가 정하신 시간에, 주가 정하신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실망하고 낙담하지 마세요. 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내 그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니요, 이것 갖고 충분하지 않아요. 여전히 속상하죠. 결국 난 헛꿈을 꾼 거예요. 내가 헛그림을 그린 겁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기 정말로 이 낙심과 실망을 바꾸는 역사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혼란에서 낙담한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알고 말씀은 알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라서 혼란스럽고 낙심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요. 오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예수님이 막 부활하신 시간.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다락방, 그 다락방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예루살렘은 예수의 부활을 보려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야 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오신 거예요? 실망하고 낙담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이 둘을 찾아오신 거예요. 낙담한 사람, 실망한 사람, 이 사람들을 지금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기 2017년 이 마지막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난 여전히 믿고 달려왔는데 2017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풍성하신 약속이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달려왔는데 하나도 내 생각대로 내 그림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들 그들을 엠마오 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펴서 알리기 시작하죠. 이미 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알지 못하고 고려하지 않았던 것들을 고려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간을 같이 하셨어요.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난 받는 그 자리,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 죽음의 길,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인자는 높이 들려야 된다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근데도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 그림에 맞춰서 그리지 않고 자기들의 그림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그렸던 그림들을 지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고 다시 오셔서 그 그림들을 다시 수정하시는 거예요. 다시 보이십니다. 그림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 그림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것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실망하시고 낙담하신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은 허망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낙담하지 말아라. 이루어진다. 그 놀라운 일들, 그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제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오셔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2017년에 가장 실망하신 여러분들 뭡니까? 2017년이 시작하면서 아,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딱 붙잡고 하나님이 이건 분명히 행하실 거라고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2017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들을 꿈꿔요. 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은 참되고 이 말씀은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안 되고 꽤나 많습니다. 낙심합니까? 단임 목사 낙심하면 안 되는데 예, 낙심합니다. 낙심됩니다. 그리고 실망됩니다. 뭐 이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이럴까?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우리 가운데 귀한 역사, 놀라운 역사, 정말로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는 귀한 일들, 그 일들을 보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보이신다고 하시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진해지는 교회가 된다고 하시는, 이것저것 하나씩 고치시고 일으켜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가슴 아파 낙망되고 낙심됩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예가 되고 아멘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예, 그 뜻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린 그림, 우리가 정한 그때, 우리가 정한 그 방식은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더 놀랍게 이루어진다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들 보이시는 거예요. 그것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오심과 그리고 이 말씀을 여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여심,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지만 네 그림대로는 아니다. 하나하나 이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고 죽어야 하고 다시 부활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제자들이 단박에 알아듣습니까? 단박에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단박에 알아듣기는 어려워. 우리가 우리의 그림을 지우고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변화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는 저희의 가는촌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하시는 것 같이 하십니다. 27절에 보면 성경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대요. 자세히 설명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아직 못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저희의 가는촌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하시는 것 같이 하십니다. 저희가 강원하여 가면
우리와 함께 유하사 저희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요? 때는 저물어져가는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날이 이미 다 지나갔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어두운 세상이에요. 세상은 어두워졌고 그리고 이제 날의 끝, 말세예요.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말세는 가까워집니다. 여기 있는 말은 그렇게 읽혀지기 충분합니다. 어두워지고 그 날의 마지막이 되었어요. 그러니 여기 유하라. 세상은 실망할 만하고 점점 많아지고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 계획들에 대해서 다 깨닫지 못해요. 하지만 어두운 그 날들과 그리고 이 말세, 이 제자들은 이 주님을 붙잡기 시작해요. 머무르시라, 머무르시라.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아직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뭐 붙잡고 싶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붙잡고 싶으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몽땅 다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내 그림 말고 하나님의 그림이 우리 앞에 쫙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아마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다 펼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아직 못 알아듣고 아직 그것들이 다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 아마 예 90% 아니 99% 이상일 겁니다. 주님이 숨기십니까? 아니요. 주님은 한 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3년간 계시면서도 계속 말했어요. 문제는 이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주님이 오늘 오셔서 애매하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 알아듣지는 못할 겁니다.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몽땅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주님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나는 어두워지고 이제 끝, 날의 끝은 다가왔어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그리고 이제 말세는 가까워져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지만 내 그림대로는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그림입니까? 우리는 묻고 싶어요. 그리고 붙잡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몽땅 다 숨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주님은 몽땅 다 예, 3년 동안 얘기하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오셔서 실망하고 낙담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셔서 애매하게 아니요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펴서 가르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다 이해하고 다 알아듣긴 오늘 밤이 짧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주님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여기 머무르소서. 여기 뭐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함께 유하사이다. 잘은 몰라요. 하지만 내가 주님 붙잡고 싶은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해는 못해요. 하지만 내가 주님 따르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고난받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게 고난의 길이라도 이것이 옳은 것 같아요. 이게 가야 될 것만 같아요. 누구도 종이 되고 싶은 사람 없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죠. 하지만 오늘 이 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게 이루어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몽땅 다 이해하는 건 아니어도 내가 주의 종이 되기를 내가 주님 말씀 따르기를 내가 주님과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내 마음에 뜨겁게 끌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라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주님 따라가고 싶다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뜨겁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실망하고 낙담한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 길이에요. 실망하고 낙담한 사람들이 그냥 와서 두 번만 두드려주는 거 아닙니다. 와서 애매해요. 다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가 계시고 그리고 오셔서 그 길을 보이는 이가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이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세상에 약 먹고 무슨 뭐죠? 정신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먹는 약으로 위로받는다요. 그냥 막연하게 던지는 위로의 말들로 막연하게 던지는 소망의 말들로 그것으로 위로받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여기 오늘 우리 말씀 진리가 우리가 알려주는 회복의 방법이에요. 실망하고 낙담한 그리스도의 사람들 주님이 오셔요. 그리고 우리 안에 뜨거운 생깁니다. 유아사이다. 내가 다 몰라도 내가 어떻게 일어날지 그거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주와 함께 하기를 주와 함께 고난받는 그 자리에 서기를 주의 종이 되어 주께 순종하기를 내 마음은 뜨거워지며 어쩌면 나는 어두워지고 그리고 말세가 가까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간절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실망은 낙담은 그렇게 점점 더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이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함께 거하시면 떡을 떼십니다. 떡을 떼십니다. 떡을 떼는 일, 이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있어요. 유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십니다. 30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십니다.
떡을 깨뜨리셔서 저희에게 주시오. 이건 상징과 의미로 가득합니다. 깨어진 떡, 이건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부서지심입니다. 주께서 부서지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하셨어요. 그걸로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떡은 이제 그들 손에 있습니다. 그들도 어떻게 떡을 떼어 주기 시작할 겁니다. 그들도 부서지며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 그 일에 이제 달려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 아주 상징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입니다. 그때까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사라졌을 때, 사라졌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은 얘기,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다나, 뜨겁지 않다나. 어떻게 뜨거워집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 그 기쁨의 자리로 돌아갑니까? 주께서 주시는 사명, 그 떡을 받을 때입니다.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은 그냥 등 두들긴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아.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등 두들긴다고 갑자기 기뻐해지게. 사람들이 그냥 남들도 다 그런가? 그 말에 대해 혹합니까? 여러분들이 6살짜리 아이들 아니지만 실망하고 낙담한 사람들은 그냥 일어서는 법 없습니다. 주님은 아셔요. 사명, 떡을 깨뜨리는 부서지신 그 부서지신 우리를 온전히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떡을 주십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었던 그 뜨거움들이 뭔지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이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일어섭니다. 그리고 가요. 어디로? 예루살렘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곳이에요. 자기들의 삶을 혼란하게 만들었던 그곳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바로 그곳, 그 예루살렘으로 이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 실망한 낙담으로 주저앉았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가서 뭐합니까? 부활을 이야기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께서 떡을 떼시던 일, 그리고 자기들에게 떡을 나눠주었던 그 일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죠. 큰 기쁨이 임해요. 큰 기쁨이 어떻게 임해요? 다시 또 신이 주님께서 오셔요.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은 두렵고 놀랍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주가 거기에 오신 그 사명으로 가는 그곳에 그렇죠. 그리고 함께 주를 바라며 주가 행하신 일들을 말하고 그 소망을 전하는 떡을 떼는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할 때 그 사명 감당하는 바로 그곳에 주의 평강이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임합니다. 실망과 낙담했던 사람이 어떻게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지 우리는 알아요. 2017년 저도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를 기쁨으로 그리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주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풀어 말씀하시는 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 모두가 다 아멘입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림대로는 아니에요.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그림대로 되지 않았다고 낙심했던 그 마음들을 돌이키기 시작하셔요. 그리고 거기서 끝아닙니다. 이 깨달음 말고 훨씬 더 인격적인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른 사명들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어서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곳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거기에 평화가, 평강, 그리고 기쁨, 그리고 놀라운 찬송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2017년이 우리 앞에 있어요. 아마 2017년은, 아마 2018년이 앞에 있어요. 2017년 비슷할 겁니다.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했던 예루살렘처럼 여기 2018년도 그런 예루살렘으로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2018년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벌떡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갔던 제자들처럼 2018년을 향하여 달려갈 거예요. 거기서 오셔서 평화를 주시는 주님을 만날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주를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그냥은 아닙니다. 오늘 이 밤 그리고 2018년으로 가는 그 길 바로 이 시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주님께서는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실망하고 낙담한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 무너진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이제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이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겁니다. 말씀하셔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내 마음은 뜨거워.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다 알지는 못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내가 다 하나씩 내 그림이 아니라 주의 그림을 내가 다 알지는 못하고
난 주를 붙잡고 싶은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주를 따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주와 함께 고난 당하고 주와 함께 헌신하는 그 삶으로 나는 가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께서는 다시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그 복된 곳으로 인도하시며 평강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실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진리영이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사명 주시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달려갈 길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망하고 낙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017년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가 기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것 때문에 우리가 왜 낙담하고 실망합니까? 우리의 그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놀랍게 성취되는 줄 믿사옵니다. 주여 우리의 실망과 낙담을 넘어서 다시 한번 주를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주제받은 사명 따라 걸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이 밤 실망하고 낙담한 모든 자들 새로운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운 능력과 사명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이 길 말고 실망하고 낙담한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없는 줄 믿사오니 놀라운 소망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놀라운 꿈과 환상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으실 줄 믿사오니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환상과 꿈 사명을 받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위로와 능력으로 채우시며 새로운 기쁨으로 채우시는 밤이 될 줄 믿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를 붙잡고 사모하는 밤이 될 줄 믿사오니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놀라운 비밀을 모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밤이 기적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내 일어서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